근데 학생들은 못하죠. 아, 오늘 축구 봐야 되네. 축구 안 보면 내일 가서 학교에 가서 애들이랑 할 얘기 없어. 축구 보고. 아, 오늘 뭐 게임 뭐 해야 돼. 못합니다.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. 그러고 주말에 그 주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보고.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애라도 시험 전에 한 번은 쳐다보잖아요. 어머니들에게 제가 약속드릴게요. 저 강일고 교사입니다. 우리 아들, 딸이 오늘부터 저렇게 공부를 했어요. 고3 됐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갈 것 같습니다. 데리고 오십시오. 원하는 대학 보내드립니다.